이 짬뽕 라면을 잘한다고 하니까 그게 염분이 진짜 아, 장난 많잖아요. 아니죠. 사실 예. 불만 내려면 또 많이 이것저것 그치, 그치, 들어가다 그치, 보니까 그치. 나중에 우리 컴백 주에 컴백 주에? 컴백 주에 이번 우리 주네요. 이번 주에? 준이한테 밤에 짬뽕 라면으로 한번 가는 거야. 준이가 그걸 먹을까? 아니면 근데 참을까? 어제 저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이 형, 멤버들이 앞에서 먹고 있어 참아요. 이 형, 진짜 진짜 아, 어떡해. 어제 제 앞에서 치킨을 뜯는데 아, 제가 진짜? 우와 나빠 날 쳐다보면서 제가 에이 이러면서 와 야 그거 너무했다 진짜. 아니, 아니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와 그 치킨 냄새 치킨 교땡땡 그 치킨 냄새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이 형이 분명히 다이어트 한다 그랬는데 앞에서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일부러 좋았어. 거기에다가 라면까지 딱 해가지고 먹었잖아. 아, 라면도 그래 먹었어. 내 앞에서 잘 먹더라. 아니 그 야밤에 라면하고 치킨까지. 네, 형 괜찮아요? 이러면서 아그작 먹었어. 라키가 그런 게 진짜 티가 안 나요. 막 얼굴이 붓고 그런 게 덜해서. 너무 부럽다 그거는. 이 형은 안 먹어도 티가 나고. 저는 안 먹어도 부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네, 운동을 해도 이제 이 빠지는 게 랜덤이에요. 아, 진짜 안 먹고 막 뭐 땀 흘리고 해도 엄청 보일 때가 있고. 붓빈. 나도 그래요 나도. 네, 그래서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제가 이제 사전 녹화 하잖아요. 사전 녹화 다 하고 쉬고 일어났는데 붓기 다 빠져 있어요. 아, 야, 뭐야 지금인데. 아 그러니까. 지금인데. 아, 지금 가야 되는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보통 막 3일 전에 다이어트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3일 전부터 네. 붓기 미리 끊는 거. 아, 준이는 그럼 진짜 그러겠구나.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먹고 싶은 거 너무 먹고 싶어요. 다 먹어도 돼요. 다 그렇죠. 먹어. 진짜. 다 먹으려고 준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 감사합니다. 여기다 사연 보내 내가 치킨 보내줄 테니까. 오 좋다 좋다 사연 보내 좋다. 렛츠고 사연 다 보낼 거야. 자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가 다 우리 또 아이돌 출신 우리 또 뮤지션 분들은 다들 이게 고통이고 감내고 그쵸, 그쵸. 또 이걸 딱 이겨내야지 또 우리만의 약간 정신 승리가 있잖아요. 그쵸. 사실 이 결과로 또 굉장히 좋은 막 뮤비도 나오고 무대도 나오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봅시다. 네, 어쩔 수 없죠.